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며 정독 쌓고 실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전지석 청소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곡초등학교는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캠프를 열어 9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프로그래밍을 체험했습니다. 평소 아이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아이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많이 마련해 주시고 이런 점들이 정말 감사하고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6년 2회, 2017년 3회에 이어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어 형곡초등학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음악과 소프트웨어의 만남을 주제로 여러 가지 음악을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프로그래밍 해봄으로써 활기를 더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2018학년도 소프트웨어 연구학교를 운영함으로써 2019년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되게 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학생의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 정보와 사회에 발맞추어 교실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전지석입니다.